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 저녁입니다. 유승민 씨가 요사이, 유세는 아니지만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역시 이 기자들은 유승민 의원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타나면 기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정치인은 대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합쳐진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황교안 대표가 실수한 게 유승민 씨와 합당하기 전에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먼저 하여 정통 보수 세력을 강화한 다음에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씨와 손을 잡았으면은 보수의 역량이 커졌을 텐데, 정통 보수 세력이 싫어하는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과 먼저 손잡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개악함으로써 사실은 유승민, 황교안 통합의 영향력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합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유승민 씨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저렇게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기자들로부터는 박수를 받겠지만은 과연 이게 표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유승민 씨가 요 며칠 동안에 한말 중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군요.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른바 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해자는 물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그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아차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간 사람까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괜히 문제 시비를 삼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보수 정당은 인식 자체를 완전히 획기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 라면서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과거 관행으로 비호한다거나 또는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법 제정에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벌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엄벌도 법에 따라서 해야지. 호기심으로 금방 들어왔다가 아차 싶어서 나간 사람은 고의성이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파퓰리즘입니다. 파퓰리즘. 그래서 제가 이 그동안에 며칠 사이에 유승민 의원이 한 발언이 보도된 걸 읽어보니까 역시 문제점도 있고 뭐잘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인천 연수갑 정승연 통합당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이 깨지고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지고 고생을 해서 당을 합친 것이 아니냐. 바른정당 때부터 남은 의원 몇 명은 대한민국 보수가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맨 앞에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합치면서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이 3년간 거리에서 고생하며 추구했던 개혁보수의 모습인가에 대해 100% 자신감이 없었지만 합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생각에 합쳤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 다음에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만든 정당, 바른정당이죠. 그 바른정당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개혁 세력이고 자유한국당 세력은 개혁 반대 세력인데 그래도 국민들 합치라고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합쳤다, 합쳐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보수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불출마를 했던 것이다. 이번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은 2년 후 대선이 아니겠느냐.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에 공천 지분과 당직 등 아무것도 요구를 안 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통합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이겨도 절대로 오만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문 대통령 욕을 해도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당신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뭘 했느냐 한다면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욕을 해도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이라고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명박 박근혜와 문 대통령을 비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겠다는 변혁 세력이고 때로는 반역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 의원은 계속해서 개혁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 개혁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10조 원, 14조 원, 100조 원이라고 하면은 통합당은 240조 원으로 간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맞지 않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드리느냐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1인당 월 6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 형편상 도저히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가도 통합당은 현명한 국민들에게 저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건 아주 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은 잘합니다. 유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통합당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부패하고 기득권에 묻던 과거 방식은 낡은 보수를 하지 말고 어떻게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게 국민 마음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기득권에 물든 과거 방식의 낡은 보수라 그러면은 이 낡은 보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부패하고 기득권에 물들었던 낡은 보수입니까? 이거는 좌파가 우파를 욕할 때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부패하고 기득권에 물든 낡은 진보가 문제죠. 낡은 진보가 문제죠. 어떻게 보수를 사잡아가지고 이렇게 부패, 기득권이란 말로, 낡은이란 말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승민 씨의 사고방식 속에 좌파의 선동이 들어가 버렸다. 좌파적으로 생각한다. 좌파적 시각으로 이승만, 박정희 쭉 이어져 온 한국의 주류 세력인 보수 세력, 가장 개혁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개혁적인 보수 세력을 폄하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유승민 씨는 이 선거에도 도움이 될 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당권을 잡는다든지 대권에 도전하는 데서는 결정적인 흠이 생길 것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보수에 대한 어떤 경멸감, 보수에 대한 우월감, 그걸 깔고서 개혁보수, 개혁보수 하다가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포퓰리즘을 비판한 유승민 씨의 지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죠. 이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를 비판해야 표가 되지, 그게 따라가서 표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 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